어디 보자. 4시 예약 손님이 올 때가 됐는데, 손님이 오기 전에 복숭아 신을 먼저 불러나 볼까? 신이 온다. 오! 땅이 떨어지는 것 같구만. 신이 왔다, 신이 왔다. 황도 복숭아 신이 왔다. 황도 복숭아 신이 왔어. 어떻게 가몰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가몰입이 안 돼. 자꾸 벗어나. 신이 들어오는 대신에 영혼이 나가는 것 같아. 좋다. 신이 온것 같습니다. 신이 왔어요. 오오오. 왔구나. 너가 4시 오기로 한 손님이구나. 자, 얼굴을 보아하니 근심이 참 많아 보이는 관상인데. 다크서클도 조금 있고, 지금 손도 떨고 있고. 잠깐만. 복숭아 신이 말해주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구만. 보지 않아도 다 알아. 응? 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구겠는가? 신성한 복숭아 신을 모시는 복숭아 도련. 인간 복숭아 김카이다. 이 앞에 앉아 보시게나. 이름이 뭐야? 말했어? 그래, 엘이라고? 무슨 일로 왔어? 저는 20살 때 부품 꿈을 안고 서울에서 상경해서 5년째 생활하다가 이제는 서울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져서 제가 오빠 다음으로 좋아하는 바다가 있는 부산으로 이주를 앞두고 있어요. 힘들긴 했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 하고 떠나는 부산에서 직장도 돈도 잘 벌면서 살수 있을지 우리 귀염 뽀짝한 복숭아 도령 피치카이님이 제 운명을 점쳐주세요. 좋아. 근데 직장은 꼭 구해야 해. 직장운이구만. 참, 오늘 온 사람들 이미 복이 타고났어. 나 정말 바쁜 사람이라고. 응? 한번 운을 또 봐주도록 할게. 정기운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어. 응? 오, 막 전기가 찌릿찌릿한데? 왔어. 지금 복숭아 신이 말하기로는 서울에서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부산도 만만치 않게 부쩍대고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다를 보면 조금 달라지겠지? 아무튼 뭐든 새로운 시작이 힘든 거지. 시작하고 나면 별거 없다고. 미지의 세계에 떠나는 게 힘든 거지. 막상 발을 들이면 똑같아.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그 종인이로 살다가 어쩔 때는 복숭아 도령이 되기도 하고 카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예능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 나도 예능을 할 때는 안 하던 걸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부끄럽고 하기 싫었거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또 처음 한다는 설렘이 있잖아. 오히려 그걸 좀 즐겼으면 좋겠고. 거기 생활에 만약에 맞다 싶으면 너의 몸이 자연스럽게 바뀔 거야. 그 생활에 맞춰서 부산과 한 몸이 되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가 다니고 싶은 직장도 생길 거고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인연이 생길 거고 그런 식으로 어느샌가 적응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보니까 거기 맥이 좀안 좋아. 굿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조금 비싼데 괜찮겠어?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보니까 내가 좀 만져줬거든. 거기 맥을 조금 어루만져줘서 아주 좋은 땅이 됐거든. 아주 거기서 기운이 펴겠구만. 자, 나가. 복숭아 도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의 9년 차이자 현재 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전공 중인 3학년 휴학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피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직장으로 갖게 되면 저는 좋아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이게 정말 제 삶의 낙인데 이 낙이 사라질까봐 그 두려움이 큰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직장으로 삼게 되면 아무래도 제 재능도 살리고
성취감도 느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빨리 도령님한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로 먼저 한번 봐주겠다. 이미 중독돼 버린 너. 뭐에 중독돼 버렸냐? 나한테 중독돼 버렸지. 이 말은 즉슨 적게 일하고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라는 뜻이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돼. 한 가지 얘기하자면, 좋아하는 걸 한다고 해도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아. 분명히 성취감도 느끼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좋아했던 게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딜 가나 똑같이 스트레스는 있는 것 같아.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싫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경우는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해도 장단점이 있고, 결국에는 다른 걸 찾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잘하는 걸 하더라도 좋아하는 걸 찾으러 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돈 많이 주는 데 가고 싶고, 원래 다 그래. 그래서 항상 그게 고민인데, 내 생각에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걸로 남기고 평생 그 좋아하는 거를 더 재미있고 더 돈을 많이 쓰면서 행복할 수 있게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주는 게 최고다. 솔직히 그게 베스트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솔직히 너무 쉬운 조언이었어. 자, 그러면 집 가. 오! 휴먼피치스한테 보내는 직장 고민입니다. 일단 카도령님 사조카페 오픈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연을 좀 봐주셨으면 해서 지금 이틀 동안 밤샘 줄 서고 지금 겨우 들어왔어요. 저는 4년차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업무 성과도 괜찮고 팀원들 사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한달 전부터 다른 회사에서 팀장 스카웃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원이었고 한층 더 위로 도약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걸 제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많고 지금 회사에서도 워낙 인간관계도 그렇고 업무 환경도 그렇고 업무 성과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선택을 잘못할까 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카도령님께서 저한테 내년에 저희 직장 운세를 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도령님께서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때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나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랑해요. 아주 멋진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면 운을 한번 봐주도록 하지. 홀짝. 짝이 나왔어. 그 회사, 원래 있던 회사에 있다고 해서 팀장이 될수 있는 미래가 있을까? 그 회사를 옮긴다고 했을 때, 팀장이 돼서 그 미래를 봤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먼저 해보고, 누구나 50대 50이라고 하거든?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렇지 않아. 분명히 49대 51이야. 뭔가 이미 1g은 움직여 있어. 내가 그 말을 해주길 바랄 뿐이지. 그렇지 않아? 나도 그래.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정한 고민이 있다? 정말 고르기 힘들다? 그럼 마지막까지 나는 결정을 안 해. 정말 그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정을 해. 그때 급하게 결정을 할 때, 정말 그 1g이라도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걸 선택하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난 그렇게 해. 지금 직장 생활이 정말 만족스럽고, 돈도 정말 많이 주고, 그리고 성과도 인정받고, 여기 있으면 내가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환상적인 직장이면 거기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팀장으로서 내가 한층 더 사람으로서 도약하고 조금 더 멀리 보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결제받았던 걸 내가 결제해주고, 조금 더 높은 그런 걸 하고 싶다면 옮기는 게 맞는 거겠지. 난 옮겨. 안 옮길 수도 있겠고. 어렵다. 안갈 거예요? 가지 않겠어요?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이거 하나 더 먹을 수 있고. 안 간다고? 말이 안 되는데. 난갈것 같아. 근데 너의 자유에 맡길게. 너의 진짜 1g이라도 더 무거운 쪽으로 선택하길 바래.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상 너무 고맙고,
아까 들어보니까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 밖에서 뛰면서 영상 찍은 것 같은데. 일단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워서 이 유튜브 보면서 잠들길 바랄게. 다음. 송아 도령님, 대기줄이 엄청나게 길다는 도령님께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정말 영광이네요. 저는 영광인가요? 지금 2년째 솔로로 살고 있는 몇 년째요? 10년째요? 2년째? 제가 간호사라 일에 치여서 여대할 마음이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도령님 혹시 엑소라고 아세요? 그 그룹 때문에 제가 진짜 연애할 마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눈이 너무 높아져서 그럼 제가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복숭아 도령님의 한마디가 진짜 간절합니다. 김종인 사랑해! 자 어디 보자. 2년 솔로의 간호사의 엑소 팬에다가 자 보자 보자 보자. 귀신이신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등 뒤에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 마귀가 씌었어. 마귀가 어디 보자. 그 귀신 이름을 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카이 귀신이구만. 응? 제대로 씌었네. 자 이거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문제를 보자.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사실. 위험을 더 감수하라. 아직 자네 인생의 쓴맛을 덜 봤구만. 응? 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까지 솔로를 한번 해보자고. 진짜 위험을 더 감수하는 거야. 진짜 브레이크를 마지막에 밟는 거야. 와 진짜 마지막에. 내가 보기에 2년 차 아직 괜찮아. 그냥 마지노선 9년. 아니다. 그 엑소라는 가수가 은퇴 직전 그때쯤부터 딱 연애를 하면 좋겠구만. 근데 중요한 건 엑소는 당신의 연애를 책임지지 않아요. 네. 일단은 이 병을 먼저 고쳐야 돼. 자, 첫 번째. 엑소가 왜 엑소겠어? 잘생겼으니까 엑소지. 길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엑소, 다 잘생겼으면 그 사람 다 엑소하게. 우리는 우리고 그걸 알아야 돼. 사실 엑소를 그만 보라고 하고 싶거든? 근데 그건 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잖아. 우리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만 보라고 하는 건 무리고 좋은 것 같아. 연애를 꼭 했으면 좋겠고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엑소 영상도 같이 보고 덕질 같이 할 수 있는 남자친구 한번 찾아보길 바라고 진짜 연애를 하고 싶다면 노력하게 돼 있어. 넌 아직 괜찮은 거야. 지금 괜찮다고 점이 나왔어. 위험을 더 감수하라잖아. 넌 아직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가 정말 연애를 하고 싶을 때 와 죽겠다 이러다가 그때 연애하면 될 것 같아. 다음 캔슬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이 도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곧 내년에 28살이 될 직장인인데요. 제일 큰 고민이 있어요. 뭐야? 30살이 되기 전에 모태 솔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외모 콤플렉스로 저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없다는 것과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 게 더 좋았던 저였고 다만주를 추구하는 저였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요즘 조금 외로운 감이 있네요. 다만주가 뭐야? 주위 사람들은 다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다 저만 쭉이든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회수해야 되는데 그치? 서로가 되기 전에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너도 신내림 받는 거 어때?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일단 보자 엄청난 사연이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만추가 일단 뭔지 알려줄래? 자, 자만추를 추구한다고 했었는데 모태솔로인데 어떻게 자만추를 추구하는 거지? 좀 만나봐야지. 아 나는 자만추구나 아니면 소개팅이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만나보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 만남에 대한 건 경우가 없는 거야. 뭐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억지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붙잡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일단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16부터 딱 지금 27, 8까지 딱 놀아. 막 친구들이랑 가끔씩 만나서 취업 얘기도 하고 아 오늘은 커피 한잔 할까? 커피 가가지고 디저트 먹고 5명 중 1명이 갑자기 직장을 가졌네? 그러면 걔는 이제 바빠서 못 봐. 그러다가 다들 직장인 가졌어. 그러면 다들 살기 바빠져. 그러다가 한 달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해. 그러다가 그 중에 친구 한 명 결혼해. 그 다음 두 명 결혼해.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놓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져. 나이를 먹고 현실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을 찾으러 떠나지. 너도 이제 그걸 느끼는 거지. 옛날 같지 않구나. 점점 현실을 깨달아 가는구나. 그걸 나도 느끼거든. 나도 어렸을 때는 잠만 자고 놀아도 좋다가 일도 해야 되고 주변에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니까 진짜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다섯 번 만났으면 이제는 뭐 한두 달에 한 번만 만나도 뭐 기분 좋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행복도 연애도 머니도 모든 게 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취미도 뭐든 다 노력을 해야지 그만큼의 결과가 있는 것 같아. 뭐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고 했는데 외모는 상대적인 거라서 너의 그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근데 만약에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뭐 상담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요즘엔 그런 거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노력이거든. 여기 이미 찾아와서 나에게 묻는 것조차 노력이야. 노력하고 있는 증거니까 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11월 30일에 피치스가 6시에 나오거든. 그걸 들으면 너가 더 달콤해질 거야. 그걸 먼저 들어보고 너의 인상이 바뀌어. 인상, 얼굴이 복숭아처럼 예뻐져. 달콤해질 거야. 그것부터 한번 노력해보자. 자, 금전운을 봐야겠지만 덕질용 적금을 카이가 인스타 올렸다. 난 몰라. 카이가 누군지 몰라. 다른 사람들 운세도 봐줬으니까 내 운세도 한번 봐볼까? 영원히 잠들다.